여러분 멸망은 본방사수였어요. 이겼는 거. 뭘 언제 할라? 야 리딩 다 하고 내일 테스트 촬영하는. 뭐 그렇게 숨깁니까? 이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드라마 하면 그때 써. 웃기겠다. 여러분 저희 이미 근질근질해요. 아주 그냥 이미 확정 다 났고요. 그리고 리딩도 했고요. 테스트 촬영을 하루 앞두고 있고요.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비즈니스가 있나봐요. 그래서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. 우리가 또 이렇게 빵 나오면 더 좋으니까.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, 여러분들.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. 우리 팬분들 얼마나 기다렸는데. 드라마 하고 그리고 2년인가? 2년 됐나? 아무튼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저희 이 특정상 좀 이렇게 갑자기 선물처럼 이렇게 탁 나오는 게 더 좋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팬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고 인국이 활동 안 한다 뭐 회사에서 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원에 입어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재밌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. 나 잘했지. 추워. 라면 추워. 봤어? 봤어요. 그럼 그대로야. 포스터 촬영을 했습니다, 여러분. 봤지? 뭐야? 좋아. 너무 좋아. 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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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
무서워. 내 모습? 내 모습대로 한 것 같아. 굳이 하자면 치킨에 소주? 그냥 친한 신? 네. 다들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난 그냥 괜찮아. 타인국으로 가서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고 그냥 과몰입하는 것 자체가 난 그게 뭐라 해야 되지? 이 속 안에서 저와의 싸움? 오글거림도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다. 가끔씩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거 해도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오늘 저기 뭐야 김밥, 야채 김밥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었죠. 네, 너무 맛있었어요. 알죠? 그 주토피아. 그러겠다. 저는 좀 찢어지게 생겼고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. 네. 불리고 싶은 이름? 멸망? 멸망이? 멸망이 너무 귀엽잖아. 멸망이. 멸망이 귀엽잖아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멸망으로 하고 있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드라마의 포스터를 촬영을 했어요.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중반, 후반, 중후반쯤인데 이때 포스터를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처음에 그런 설레임 느낌보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즐거운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. 다들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재미있어 하고 했던 게 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많이 봐주세요. 많이 봐. 재밌을 거야. 많이 봐주세요. 재밌어. 멸망.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.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과 많은 기대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집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